자, 지금부터 슈림프 까나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림프 까나페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재료에는 새우 4마리, 식빵 1조각, 그 다음에 미르꼬아에 사용되는 샐러리, 당근, 양파, 레몬, 그리고 장식용 파슬리, 그리고 요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달걀, 소금, 후추, 버터, 케찹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달걀을 먼저 삶아 주셔야 되겠는데요. 달걀은 달걀이 잠길 정도의 물에 달걀을 넣어 주시고요.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달걀을 이렇게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는 이렇게 굴려주시면 달걀 노른자가 가운데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걀을 이렇게 살살 좀 굴려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어서 12분 정도 달걀을 먼저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달걀을 먼저 앉혀 놓으시고요. 이제 재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우 손질을 먼저 하겠는데요. 자, 새우는 내장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새우에 여기 머리에서 두 번째 마리 정도의 요지를 넣어서 이렇게 굴려가며, 꼬지를 굴려가며 이렇게 내장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우에 내장을 빼서 준비를 하시고요. 네, 새우는 삶기 전에 껍질을 벗기지는 않습니다. 삶기 전에 껍질을 벗게 되면 새우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새우 손질을 먼저 해 놓으시고, 자, 이제 미르꼬아용 채소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은 없고요. 미르꼬아용 채소는 적당히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샐러리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당근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이제 양파, 양파도 썰어서 준비를 하시고, 자, 레몬도 썰어서 미르꼬아용 채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세리는 찬물에 담가서 싱싱할 수 있게 찬물에 담가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달걀이 다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달걀을 꺼내서 찬물에 담가서 잠깐 식혀주시고요. 이제 달걀이 다 삶아졌으면 이제 새우를 삶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새우는 냄비에 물을 조금, 새우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주시고요. 미르꼬아용 채소를 넣어서 새우를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썬 샐러리, 양파, 당근, 레몬을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새우를 넣어서 3분에서 4분 정도 새우를 부드럽게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를 앉혀놓으시고요. 이제 식빵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식빵은 4등분으로 먼저 잘라서 달걀 모양의 원형으로 각이 없이 이렇게 커트를 해가면서 원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빵을 직경 4cm 정도 크기로 원형으로 이렇게 잘 잘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버터를 이 빵에 발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빵이 준비되는 동안에 새우는 잘 삶아졌습니다. 그러면 삶아진 새우는 건져내주시고요. 건져서 살짝 식혀야만이 껍질을 벗기는데 잘 벗겨집니다. 새우는 건져주시고요. 자, 이제 빵을 토스트할 팬을 올려주시고, 팬에는 기름은 별도로 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마른 팬에다가 버터를 바른 빵을 토스트를 하겠습니다. 먼저 토스트를 하기 전에 이 모서리가 원형으로 예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모서리를 먼저 이렇게 굴려가면서 원형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빵은 무릇하게 토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스트가 무릇하게 준비가 됐으면 꺼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새우와 달걀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우는 이제 껍질을, 새우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시고요. 꼬리 부분은 살아있을 수 있게 잘 껍질을 벗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껍질을 벗긴 새우는 등 쪽에 칼집을 이렇게 등 쪽으로 칼집을 이렇게 넣어서 새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우가 준비가 됐으면 달걀을 썰어주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궜던 달걀의 껍질을 까주시고요. 타월을 이용해서 물기를 좀 닦아주시고 이제 끝부분은 잘라서 빼주시고 내쪽을 같은 두께로 내쪽을 잘라주시고 달걀까지 이렇게 썰었으면 이제 파슬리는 물에서 건져서 물기를 좀 닦아서 준비를 하시고요. 가니쉬로 올라갈 파슬리를 내쪽을 아주 작은 사이즈로 내쪽을 잘라서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는 가니쉬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빵을 먼저 맨 밑에다가 놔주시고요. 자, 달걀, 우선 달걀을 올려주시고 자, 그리고 새우를 올려주시고 새우를 올려주신 다음에 새우 위에다가 케첩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마무리로 파세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까나페 4개를 이렇게 세팅을 예쁘게 하셔서 접시에 담은 후에 나머지 파세리로 가니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파세리로 가니쉬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슈림프 까나페를 완성하였습니다.